스냅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유진아 작가라고 합니다. 아멜리 스튜디오라고 연희동에 있는 단독주택 스튜디오를 하나 운영 중이고요. 헤이즈 스튜디오라고 신수동에 있는 고층 스튜디오를 두 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아 스냅이라고 10년 동안 웨딩 스냅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관광청이랑 하와이 다녀오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고요. 그리고 최근 바로 며칠 전에 태국 다녀오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프리미엄 호텔 사이트라서 이제 그쪽에서 같이 여행 사진 느낌으로 촬영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소니 카메라가 좋은 점이 일단은 핀에서 조금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원본으로 봤을 때 느낌이 좋아서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줬을 때 약간 뭐 색감을 보정을 딱히 하지 않아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너무 많이 찍게 돼요. 너무 잘 찍히다 보니까 코스가 너무 늘어난다는 약간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비란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상상하는 걸 좀 더 표현해주는 도구? 꿈씨는 잃지 않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처음 마음대로 물론 하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내가 이거를 계속 좋아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왓츠인마이백 이진아 작가님과 함께 또 새로운 시간 준비해보았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가방 크다란 가방 하나랑 조그마한 네. 백팩 하나랑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많은 짐들을 다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작업할 때 주로 가지고 다니는 가방 하나랑 촬영할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 이렇게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는 약간 촬영용 가방 먼저 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좋아요. 이거 앞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가방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 아까 이렇게 잠깐 들어봤는데 혼자 들기도 힘들 정도로 무거워요. 가방 소개 한번 먼저 해주시겠어요? 가방은 싱크탱크라고 이제 캐리어 이제 이렇게 주로 만드는 가방인데 촬영할 때도 너무 편하고 은근 들어갈 건 또 다 들어가서 엄청 알죠? 네, 본식이나 촬영할 때도 다 이거 갖고 다니고 작가님 가방 안에 이것저것 네. 많이 보이네요. 하나씩 좀 소개해 볼까요? 메인 바디는 어떤 거 사용하세요? 메인 바디 지금 원래 소니 계속 쓰던 거는 소니 이제 M3. M3. 네, M3. 알파7 마크3. 네, 맞아요. 그래서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M4를 구입했는데 아직 언제 오는 거죠?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작가님 렌즈는 지금 네. 2470 GM2 물려오셨어요. 원래 자주 쓰시는 네, 원래 화각은 2470이랑 85mm 렌즈 두 가지를 가장 주력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단렌즈 오늘은 뭐 갖고 오셨어요? 단렌즈는 85mm GM 렌즈랑 그리고 55mm 1.8 렌즈. 와. 네. 단렌즈를 쓰면 좋은 게 제가 좀 더 많이 움직이게 돼서 화각에 맞게. 맞아요. 발줌한다고 하잖아요. 막 이리 네. 뛰고 저리 뛰고. 네, 딱 렌즈를 딱 정확한 화각으로 찍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85mm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다양한 단렌즈 군들 중에서 85mm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아웃포커싱 되는 느낌이 좀 수채화 같아서 좀 마음이 들어가지고 보면 좀 부드럽게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왜곡 있는 걸 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가지고 85mm로 찍었을 때 인물이 좀 더 잘 나오더라고요. 작가님 끝에 지금 네. 1635 GM 렌즈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건 혹시 어떤 용도로 촬영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사실 뭐 예식할 때는 좀 넓은 느낌 촬영이 필요할 때 주로 많이 썼고요. 2470으로는 좀 화각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이제 1635로 찍으면 이제 넓으면서도 밝은 느낌으로 촬영이 가능해서 실내 이제 인테리어 촬영 같은 거 할 때 주로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알파 7 M3 쓰시다가 4로 넘어가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일단 핀적인 느낌이 훨씬 더 잘 맞더라고요. 정말 화각만 신경 쓸 수 있는 얼굴 눈에 포커싱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제 저희 촬영할 때 너무 더워서 너무 덥죠? 넥선풍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끼면 약간 핸드폰 같은 느낌 잘 어울리시는데 여기서 이제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으면 다들 헤드셋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멀리서 보면 그냥 이렇게 곧 귀에다가 쓰실 것 같은 느낌. 귀에 쓰기엔 사실 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이거는 혹시 뭐예요? 이거는 보조 배터리. 엄청 커다란, 거의 약간 벽돌이라고 보시면 이게 뭐예요? 엄청 무거워요. 진짜 무겁다. 이거 저 약간 이렇게 휴대하는 스피커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렇죠. 약간 스피커라고 해도 다들 몰라셨을 것 같은데. 용량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게 5만. 5만?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이제 야외에서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튜디오인데 이제 선을 끌어서 쓰기 좀 애매한 상황일 때 이제 이거랑 연결해서 쓰면은 이제 어디서든 웬만한 거 뭐 휴대폰, 뭐 카메라, 노트북 다 충전이 가능해가지고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냥 마스크. 마스크는 꼭 뭘 필요하죠. 파우치 너무 귀여워요. 파우치 이거 안 언니가 만들어준 건데. 만드신 거예요? 네, 여기 이거 패치를 붙여서. 작가님이 또 이런 예쁘게 또 가꾸는 것도 좋아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게 많이 나오네요. 선물 받아서 쓰고 있는 건데 바비 브라운 하바나? 그냥 딱 정말 멀티로 쓸 수 있는? 립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꼭 그거는 챙겨서 다니시게 되고 이건 세범 파우더인데 세범 파우더? 네, 세범 파우더도 이것도 약간 멀티로 약간 뭔가 번들거리는 맞아, 느낌도 맞아. 잡아주고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네.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쉐딩 오늘 거의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 모시고 촬영하는 기분이에요. 물론 포토샵으로 다 해드리긴 하는데 네. 적당한 음영 살짝 그쵸,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 쉐딩이라고 부르는 아이템이고요.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화장품. 선쿠션이거든요. 선쿠션? 네. 사실 제일 타면 안 보기 싫은 데가 목뒤 이런 데. 약간 이런... 꼬질꼬질해 보이는 위치.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블로어. 블로어? 블로어. 그리고 네, 이런 융. 융. 융이라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융이라고 부르는 네. 융. 나머지들은 에어팟. 보통 촬영장 가기까지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가는 리본 거는... 직접 묶고 싶어요. 네, 리본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제 여보네 네, 메모리 카드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당 떨어질 때를 대비하여 제일 중요한 또 그리고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사탕? 유명한 사탕 드시네. 이게 되게 오래가서 좋더라고요. 네, 엄청 유명한 사탕,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필수입니다. 아니면 다크서클이 점점 늘어나기 네.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아로마 같은 건데 이렇게 롤링으로 돼 있어요. 발라드릴게요. 어디에 발라요? 약간 이런 데 발리는 거는 목뒤 발리는 게 좀 시원하거든요. 냄새 지금 되게 시원한데? 네, 이런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네, 약간 시원한 냄새가 나가지고 네, 마음에 듭니다, 이 아이템. 네. 이건 뭔가 급하게 밥 먹고 했을 때 이제 마우스워시 그리고 이제 외장하드. 외장하드는 보통 몇 테라? 몇 테라짜리를 보통 사용하나요? 외장하드가 진짜 많아서 한 10몇 개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종류가 이거 마이패스 포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뭐예요? 조그만하네. 이건 시게이트 이제 그 외장하드 좀 빠른 거 1테라짜리. 그리고 그냥 핸드크림이랑 손소독제. 네, 필수품. 네. 촬영 가방은 이렇게 소개가 끝났고 네. 보정하거나 작업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고 해요. 이 가방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소개 좀 못한 게 촬영할 때 노트북이랑 운동하는 네. 테더툴이라고 테더툴. 네. 이제 동시 촬영할 때 주로 쓰는 거거든요. 노트북. 네, 노트북. 노트북 굉장히 무거운 거. 그리고 제가 타블렛. 쓰는 타블렛. 평소에 원래 타블렛으로 많이 작업을 하세요? 네. 이제 한 3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없으면 보정하기 힘들더라고요. 점이 가장 편하세요? 이렇게 작업할 때 타블렛이 있으면? 세심하게 보정할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이제 이런 잡티 피부 보정 이런 거 할 때 콕콕콕 빠르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그리듯이 이제 저는 똑같은 데 쓰시네요. 아 진짜요? 이게 없으면 안 돼서 이거 엄청 좋아요. 그 USB 꽂는 거 그리고 메모리 카드 리더기 막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맞아요. 반갑네요. 우리 집에 있는 건데. 맞아요. 그게 되게 편해서 좋더라고요. 타블렛 펜 또 소중하다. 네. 타블렛 펜 이렇게 해서 여기 가방에 있는 거는 끝이 났죠. 그리고 원래 이제 조명 장비 사용하시니까. 네, 원래 조명 장비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쓰는 장비가 사실 프로포토 이제 B10 플러스를 주로 야외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걸 오늘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이렇게 띄워주시면 저는 보면서 이렇게 가볍고 콤팩트한 조명 장비가 있나? 아, 이게 조명이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오늘 이거 뭔지 꼭 궁금하니까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아 역시 액세서리만 왔군요. 네, 액세서리만 왔습니다. 액세서리 한번 구경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런 그 조명 앞에 끼우는 링이 있고 그릇처럼? 이게 이름이 뷰티 디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링에 다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끼우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뷰티 디시랑 이제 일반 디퓨저도 있는데 이거는 좀 크기가 좀 컴팩트하고 그리고 이제 인물의 얼굴이 좀 더 부드럽게 동그랗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피부 표현이 잘 돼서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한 느낌으로 촬영이 가능하게. 그리고 반사판인가요? 아, 네, 반사판이에요. 반사판은 안 펼치셔도 됩니다. 아, 네, 반사판은 그냥 평범한 반사판이고 이제 좀 길쭉한 모양이에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진짜 리얼 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들 진짜 거의 이렇게 들고 다니긴 하거든요. 아주 짤짤짤한 것까지 오늘 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앞으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또 새로운 작업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사진 찍으러 오신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다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헤어, 메이크업부터 뭐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뭐 이런 플로리스트인데 세트 스타일리스트나 뭐 영상 찍으시는 분부터 스튜디오 다 고민을 하시는데 에이전시 같은 느낌으로 이제 좀 더 고객들이 편하게 이제 컨셉에 맞춰서 다양한 느낌의 사진 촬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 중에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가님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 구상하시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 또 좋은 행보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우리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스튜디오 소개하고 하셨지만 10초 간략하게 PR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시간 드릴게요. 시작! 예쁜 사진, 좋은 결과물 원하시는 분 있다면 웨딩은 이즈나스네 그리고 이제 촬영은 아멜리 무드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일부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저 너무 완벽한데? 오늘 우리 이진아 작가님과 좋은 시간 보내보았습니다. 예쁜 사진 또 그리고 좋은 사진 찾으시는 분들 많이 많이 진아 작가님 찾아주세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행 가가지고 또 여름 휴가 준비하시는 분들 하실 때 만약에 이 중에 하나의 렌즈만 추천을 한다면 혹시 어떤 거를 추천드릴까요? 휴가를 가셔서 뭐 이제 본인들끼리 추억을 담기 위해서라면 2470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2470 들고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는데 그냥 완전히 전천후 렌즈로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70mm로 찍으면 인물 같은 거 찍기도 좋고 24mm로 찍으면 풍경 찍기도 좋아서 굉장히 추천합니다. 하나의 렌즈만 추천한다면 최근에 나온 2470 GM2 렌즈를 추천을 합니다.